아 진짜? 예, 예 미키. 예 미키 미코짱. 어. 들어가야지. 시작하셨대 방송을. 방송 시작했습니다 대표님. 연봉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청난 사랑받는 연봉입니다. 귀를 시원하게 파드릴게요. 다 유정이 팬들은 다 기다리고 계시나 봐. 예, 이모때 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당신의 길을 시원하게 파드립니다. 그라인드로. 자, 반갑습니다. 훈디 인사드리고요. 저희 드디어 위클리 라이브 시작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또 돌아왔습니다. 오늘 무용 목소리 있었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. 원래 한 두 곡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곡은 우여곡절 때문에 네. 넘기고 오늘도 넘기고. 베스트 곡만 한 곡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안녕하세요. 제가 또 핸드폰도 밖에 놔두고 와가지고 거의 다 리우 팬들이에요. 아 그래요? 아니요. 아니 도대체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별로. 아 그래요? 모르는 네. 분도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미키 쌍미키 컨셉입니다. 네. 여기 뒤에도 있어요. 그렇죠. 뭐 두 분이 저는 오늘 검은 사제 컨셉입니다. 옷을 다 맞춰 입고 올 줄 알았으면 나를 좀 맞출 걸. 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뒤로 갔어요. 저도 뒤로 가니까 갔습니다. 얼굴 작은 거 알죠? 뒤로 와서 이모테퍼 이렇게 섰었고요. 우리 메인 여성 두 분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. 그러니까 제 친구 누가 되어 준다고 그랬죠? 제 친구 파닥파닥님. 아 파닥파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정말 외롭습니다 요즘. 저도 친구가 네. 필요합니다. 항상 친구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저기 지금 저희가 28위에서 27위 올라왔어요. 원래 와. 27위에서 28위로 떨어졌었죠. 누구 때문에? 케이트 때문에. 내부의 적 때문에 아니 나는 갑자기 우리 승승장구하다가 28위로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다크호스가 누구야 놀래가지고 내가 딱 봤더니 바로 위에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위에 케이트가 있더라고. 남자가 뒤에서 케이트 매너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러더니 혼자 독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 28위로 있다가 그래도 그 좋아요가 저 폭풍 좋아요가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27위로 왔습니다. 저희 지금 아지트짱 바로 뒤쫓고 있습니다. 긴장하시고 계시죠? 네, 네 아지트랑 좋았어요. 지난주 토요일날 저 정모 때 참석했었어요. 그래서 아, 재밌었습니다. 아지트에, 정말 아지트에 가봤었는데 부럽다. 분위기 좋더라고요. 굉장히 네. 좋았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아지트짱하고 저하고 친구라는 걸 알았고요. 네, 동갑? 그렇죠. 네, 그래서 굉장히 노래 잘하시고 일단 아지트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. 그냥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틀리더라고요. 그래요. 예, 그래서 한번 가자. 다음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실 네. 동네 나와 그렇죠, 신천. 저는 신천이 아니라 그렇죠. 신촌이라서 대신 우리 에어라이브 스타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은 할인해 주는 거죠. 30%씩 네, 할인해 주셔야 갈 것 같습니다. 소녀들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, 자 오늘 저희 위클리 는 마로 시작하는 분거 한번 건드려봤고요. 마. 예, 마로 시작하시는 분이죠. 마이클 잭.